Welcome to the 채니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광고 없는 찐 헤어 꿀템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애들을 다 데려왔거든요. 제가 진짜 자주 쓰는 찐 꿀템 소개해 가보자고. 일단은 이 친구.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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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주 쓰는 친구인데요. 바로 다이슨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실 수품 광고 때문에 사용하게 된 친구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이유는 앞에 근데 이거 커버를 바꿀 수 있긴 한데 저는 이 빗 형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머리 감고 나와서 이 친구를 키고 유튜브 한 15분짜리? 그러면은 다 말라져 있고 머리가 그냥 이렇게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빗질하기 쉽게 돼 있어요. 스타일링 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펴서 엔도하고 이렇게 빗는 거예요. 가장 꿀팁은 드라이기를 다시 안 꺼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뽑고 그냥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안에까지 막 다 마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꿀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인생템이에요, 저희. 웬만한 건 다 써봤는데 이 친구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젤인데 제가 베이비 헤어할 때 사용하는 친구들 가장 자주 쓰는 친구는 이 에코 젤인데요. 이 정도 통을 제가 계속 사용했거든요. 로켓 직구로 시켜서 이게 엄청 빨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큰 대용량을 제가 구매했어요. 짜잔! 이거는 한 8만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로켓 직구에 갑자기 이게 뜨는 거예요. 엄청난 친구가 이 친구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또 그냥 컬리랑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요. 향도 다르고 올리브? 샴푸 냄새처럼 나요. 이거는 엄청 꾸덕해요. 이렇게 알로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댓글에 베이비헤어 하면 앞에 뭐 나지 않냐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잘 닦이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보통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시는데 어떤 색깔을 살지 고민이라면 저는 초록색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제일 편하게 그냥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친구예요. 이거는 헤어 스프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초강력 스프레이예요. 머리 붙일 때 써도 되고 보통은 막 가발 쓰실 때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앞머리 같은 거 이렇게 고정하고 싶을 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잔머리 튀어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하면 좋은데 이게 가장 좋은 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자 핏으로. 그래서 대고 그냥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완전 쫙 붙어버려요. 릴스에서 외국 언니들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요즘 릴스에 이렇게 빨간 머리 분 있으시잖아요. 약간 그런 머리 할 수 있는 이렇게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번업 이렇게 그만큼 할 수 있는 머리 스프레이입니다. 엄청난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빗들이에요. 리파. 이 친구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냥 수습 빗기 좋아서 잘 사용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뭔가 저도 되게 신기해서 한번 사본 건데 인터넷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이 면적이 되게 넓어서 사용하기 되게 편하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이 친구예요. 왜냐면 이 안에 이렇게 약간 털처럼 돼 있어서 머리를 빗을 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안쪽도 그냥 엉켜 있어도 수수수 풀어서 빗을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약간 비슷한 느낌? 이렇게 털. 얘네들은 아마존이랑 알리에서 보면서 시켰어요. 뭔가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빗으로 빗어야 안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그리고 이 빗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아마존에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원래 하나씩 이렇게 사다가 그냥 이 대용량을 구매해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엄청 널찍해가지고 젤로 완전 머리 쫙 붙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엄청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짜 자주 쓰는 빗들이고요. 그 다음은 헤어 미스트. 이거는 K뷰티템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친구예요. 거의 이제 한 요만큼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세 통 정도 산 것 같은데 이거랑 미니도 있는데 이거는 살롱 핸즈 거예요. 이거랑 이거를 두 개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미니 해가지고 평소에 향수처럼 머리에 뿌릴 수 있고 이 친구는 뿌리면 되게 잘 빗어줘요. 이거는 비누향, 이거는 약간 좀 더 향수 냄새여가지고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냥 평소에 머리가 막 부시시해졌다 하면은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몸 향수 말고도 이렇게 머리에 뿌려주면은 되게 가까이 왔을 때 향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나갈 때 이건 진짜 이번에 제가 안 꿀템이어가지고 이템이어서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왔어요. 딥디크 헤어미스트 플레르 듣보.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향이 조금 빨리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오래가요. 지나갈 때 막
향이 엄청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디워시랑 로션이랑 헤어미스트랑 향수를 다 같은 향을 쓰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어미스트랑 지금 바디로션은 같은 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스프레이 제품이거든요. 탈모 조심해야 되잖아요.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탈모 제품을 제가 여러 개 구매했는데 이거는 헤어 선생님이 촬영할 때 추천해주신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이거는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씻고 나왔을 때 머리 말리고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뿌려놔주면 머리도 시원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르마를 헤어쌤이 알려주셨는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탈모가 올 수도 있대요. 과학쌤도 얘기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도 탈모.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그냥 이렇게 흔들고 거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돼요. 약간 그 슈팅스타 터지는 소리 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시원하단 말이에요. 저번에 보라카이 놀러 갔을 때 진짜 잘 썼던 친구예요. 다른 거는 이렇게까지 시원함이 없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화한 느낌은 아닌데 얘는 뭔가 즉각 효과. 진짜 시원해.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헤어팩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씻어내지 않는 헤어팩이에요. 올리브영에서 세일이라서 사서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3팩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일단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편하고 왜냐면 헤어팩이 좀 귀찮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샴푸하고 젖은 모발, 건조한 모발에 이렇게 발라놔주면 돼요. 그러면 엄청 약간 촉촉해져 있는 친구입니다. 엄청 꾸덕한 제형이거든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는 제가 요즘에 되게 자주 쓰고 있는 친구인데 컬리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반통 정도 사용했는데 단점 잘 안 나와요. 얘도 엄청 꾸덕한 이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머리 발랐을 때 컬리도 많이 살아나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아주 잘 드는 친구입니다. 젤을 좀 대신해서 쓸 때도 있고 컬리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을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헤어 오일들인데 두 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다꾸도 해놨고 호주 갈 때 진짜 자주 썼던 친구. 그리고 이 친구도. 이 친구는 집에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미니 버전이랑. 근데 미니 버전이 생각보다 되게 잘 써지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막 쓸 때. 나가기 전에 발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머리 한번 싹 빗어주면 향도 좋고. 이게 진짜 샴푸 향이에요. 학교 갈 때 아침에 하고 가면 진짜 친구가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럼 약간 너 오늘 머리 감았어? 이렇게. 향이 진짜 좋습니다. 이 친구도 데일리 오일처럼 쓰는 건데 한 요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약간 엄청 꾸덕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머리가 많이 건조해서 엄청 꾸덕한 제형이 좋거든요. 근데 데일리로 쓰긴 좋아서 거의 다 썼어요. 쿠팡에 로켓 직구로 컬리 제품들이 잘 빨리 오거든요. 꼭 아마존이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러쉬 제품이에요. 얘는 진짜 머리가 많이 손상되셨거나 진짜 곱슬머리이신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 친구예요. 왜냐면 진짜 오일리하거든요. 그냥 코코넛이에요. 이렇게. 코코넛 향이 제가 쓰는 제품 중에 제일 강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벌레가 와요. 엄청난 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중에서 진짜 베스트 다섯 가지는 1위는 일단 이거. N번째 구매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거 사실 필요는 없고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 꼭 이거랑 똑같지 않아도 이렇게 약간 털 들어간 친구를 사용해서 머리를 빗으시면 안 아플 거예요. 생머리든 곱슬머리든 꼭 사용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시간이 엄청 절약돼요. 원래 드라이기 하고 만약에 머리를 뭐 스트레이트 하고 싶으면 또 펴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 베이비 헤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마지막은 이거. 탈모 조심해야 되잖아요. 엄청 시원해요. 쿨링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저의 탑5 친구들이고요. 다음에 뭔가 올리브영이나 세포라에 같이 한번 또 털로 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곱슬머리 아이템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헤어 꿀템 친구들을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짜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써보고 싶은 제품 같은 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추천! 해주실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또 다음에 써보고 다시 리뷰를 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알림 설정, 알지 포그리들! 안녕!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